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월드를 맞았어. 많이 배우셨나요? 투기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스스톤 투기장 아우 돈을 잃을까봐 걱정이에요. 선뜻 투기장을 못 돌리겠어요. 이런 분들은 제 그 투기장 강의 영상 강의 방송 보시고 투기장을 돌리시면은 충분히 12승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최근 1년 동안 12승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 주식 선생님들 있잖아 항상 따는 건 아니야. 항상 따는 건 아니에요. 이거 뺄게요. 좋아요. 맹비바사 나가줍니다. 깔끔하게. 아 폭뼈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잡기 힘든 허화골이 나간다면 뭐 토템이나 하나 깔겠지. 2코? 2코 나올 수 있지만 토템 깔아라 제발. 아 대충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코스트 뭐 나올까? 아누비사스. 이거 빨리 따야거든? 그냥 따놓는게 나을 것 같아. 이걸로 돌진으로 좋은게 많긴 한데 따는게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확실히. 신상맨님 미국에서 친구로만 보다가 생방 처음 와봐요. 룸메이트랑 같이 보는데 자꾸 투기장에서 사기친다고 영어로 시부렁대요 대해. 아 감사합니다. 같이 본다고? 같이 보세요. 재밌죠? 여러분들도 침투부 많이 보세요. 미국에서도 보는 그겁니다. 이거는 퀘스트를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조용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재결합도 생각해봤는데 재결합보다는 그냥 누누가 나가고 하는게 나을 것 같아. 불정 조금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월드를 막을 순 없다. 엘궁, 엘궁, 옐후 궁수 뽑겠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
so easy. 이기니까 재미없어요? 아, 또 일부러 자야겠네. 이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니즈가 또 니즈랑 제 실력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제 일정 부분 좀 마이너 그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실력을. 여기 부족한 데미지 단 하나. 감사합니다, 천원. 뭐 처음에는 뭐 가볍게 단곡이 나가는 게 낫겠죠? 불곡도 있고 단곡도 있고 서커스인가요? 좋고 나가면서 한 발 더 두 발 쏠 수 있어요 총. 아니면 요게 나가도 되고요. 먹거리 많은데 드셔볼 텐가? 요거 요거는 개호반 거 아시죠? 아시죠? 인정하시죠? 이건 개호반 거 아시죠? 이거 맞춘다고? 맞추는 거는 개호바예요. 맞추는 건 개호바야 진짜로. 이게 훨씬 좋아요. 최악으로 맞았어, 최악으로. 차라리 칠 거면 명치로 둘 다 가든가. 이 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둘 중에 하나 살 수도 있어요. 누종벌은 이걸 잡을 것이고. 선택지가 정말 많아. 그렇죠? 누종벌은 무조건 맞추고. 요거가 이제 피하면 되는데 피해요. 명치 아, 그렇지. 명치 좋아요. 그러면 이거 딱 하나 얼리면서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걸 치더라도 이걸로 치면 명치에 누적들이 되기 때문에 배신. 오케이. 배신 뭐 나쁘지 않아요. 빨리 뺐다고 생각할게요. 이걸로 치겠죠. 아, 샤 아까진데. 열리는 것보다 누누가 나요. 아, 여기 나요. 여기 체력이 낮기 때문에 지금 얼릴게요. 일단 얼릴 필요가 없겠다. 아, 얼리고 요거 나올까? 맞추면은 어차피 다 돼서 이거 나갈게요. 하, 내 팬들이 이렇게나 많다. 네가 정말 화끈하군요. 독할. 사인을 해달라. 사인을 해달라고? 안불. 안불. 이거 안 내고
암불로 잡을게요. 암불로 잡겠습니다. 검의 전투의 함성이 달려있을 줄이야. 검의 전투의 함성이 달려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어때요? 재밌었나요? 이제 좀? 재밌었죠? 원래 이성적으로는 당근고기사가 나가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니즈가 있다 보니까 맞춰가지고 좀 해드렸습니다. 만족하시죠? 이제 이길게요. 이길 거예요. 지라고 해도 저 못해요. 미안합니다. 이번엔 이길게요. 굴단,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뭐 좋네요. 오케이. 반갑다. 좋아. 좋아. 뭐 화작을 치겠지? 3-2짜리가 있으면 교환하기 싫으니까. 그럼 나는 요거 나가고 3코스트에 요거랑 요거랑 여기서 나온 거랑 선택해서 됩니다. 이걸 냈는데 어둠골 원로원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저 제프 제이나 프라우드모어는 좀 약간 게임하기 좀 힘들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요걸 했다는 게 뭐예요? 2-3짜리 하수인이 아니고 3-2짜리 2코스트 하수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모로스? 이거 좋은데? 모로스 한번 할까요? 악격하겠습니다. 3코스트 나쁘지 않아요. 거울상 줘요. 요거 주느니, 아니 요거 주면은 이게 더 안 좋은데 요것도 딱히 나쁘진 않아요. 주겠습니다. 교수님 강의보다 성주 사는 김성태 군의 교육방송이 더 유익한 것 같네요. 물결표 물결표 돼지야. 내가 정말 화끈하군요. 아, 농락당하는 기분인데 이거? 아, 이게 농락당하는 기분인데. 아, 원래는 4코스트에 나가려고도 했는데. 지랄났네. 요걸로 뚫어줍니다. 시원하게. 나나나나나 농담하는 거지? 요거는 요걸로 뚫어줄게요. 우리에겐 비밀이 많아. 거울상이네.
좋습니다. 연구. 사코스트 내고 싶으면은 하수인으로 받고 그냥 쉬겠다. 설명? 설명이요? 여기는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 필요하세요? 알겠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지금 이 비밀은 지금 확인이 안 된 게 마법, 마법 종류랑 명치를 쳤을 때 발동하는 마법이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내 방패를 알고스. 알고스. 마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했습니다. 드로우를 먼저 하고요. 조금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 좋아요. 누누까지? 누누까지 낼게요. 얼방이겠네요. 얼방. 얼방이네요. 불기둥. 괜찮습니다. 불기둥은 생각하고 낸 거예요. 아, 어두운 걸. 좋아요. 원하는 게 뭔가. 변신수 제루스. 연구, 연구 두 개 빠지고. 한잔하지, 친. 비밀. 거래 완료. 아르고스 하나 가져갔죠? 아, 15 정도면 괜찮아요. 화연고 두 개 썼는데 여기서 죽으시면 어? 신비 에테리얼 창조술사가 신비술사의 고서를 찾아서 방인데 화염포. 넌 이제 끝장이야. 1코스트 얼음창. 근데 어차피 다음 턴에 깨고 두 턴에 걸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불 타고 계십니다.
순서는 상황 봐서 쓰려고 한 거라. 그래서 뭔 소리야? 뭔 소리 하세요? 잘하고 있는데.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이게 광역으로 쓸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는 당신 이겼어. 개 못했어요? 개 못했어? 왜요? 왜 개 못했죠? 왜 어디 부분이 개 못했어요? 아무튼 개못했어. 알겠습니다. 카드가! 이건 곧 힘이요.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요거까지 빼줄게요. 선턴이니까. 아무튼 개못함. 진지 빨고 개못했음. 알겠습니다. 히오스를 해야지 정신을 차리겠구만 이 양반들이. 좋습니다. 아마 요번판은 제가 이제 좀 핸드가 썩 좋진 않은데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여러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화에 힘입어서 다음판은 이기든 지든 히오스를 가겠습니다. 좋아요, 압도적이님. 치고 명치? 이건 좀 약간 욕심쟁이가 아닌가 싶네요. 저분은 내가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냐. 뭐 얼마나 큰 이득도 아닌데, 그쵸? 제가 뭐 막말로 무태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영능 한 번 더 쳐야 되고 필드 꼬이는데 이걸 굳이 1딜을 주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제 손엔 없다는 거. 거래 완료. 교수님 이런 말씀 드리긴 뭐 하지만 마구마구 강의가 더 유익할 것 같네요. 더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 마구마구 강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울상도 아니고. 자네 장부에 달아줬네. 고양이가 나왔거든요 지금. 고양이가 나왔는데 이걸로 마법을 뽑고 할 걸 그랬다. 아 맞다. 원하는 게 뭔가. 없었네요. 마법이 없었네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실수예요. 이걸로 마차 냄새가 났으면 이걸로 마차를 뽑고, 아니 마법을 뽑고 마법을 쓴 다음에 압도를 걸었어야 되는데. 아우 적절하게 여기다 들어갔네요. 다음에 요게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첨보나 뭐 그런 것들이.
아, 눈보라는 잘 없어. 눈보라는 잘 없는데 신폭은 있을만했어요. 신폭은 있을만했습니다. 요거 갈게요. 신폭은 솔직히 있을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죄송합니다. 관찰하고 생각한다. 관찰하고 생각한다. 가래 살고 가래 죽는다. 맷변. 얘 명치충이거든요? 명치치는 거 좋아해요. 그냥 치겠죠? 재수없어. 이거부터 박아보고 이거부터 깔아보고 얘 계속 숨어있는 거 보니까 불기둥 냄새 나긴 해요. 불기둥 냄새 나긴 하는데 화르륵 딱 또 숨어? 왜? 왜 숨지? 왜 숨을까요? 쫙이 있나? 조금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오버워치 하자는 친구 설득해서 히오스 하고 왔습니다. 힐힐 히오스 유저 한 명이 더 늘었네요. 세 장에서 두 장이 요거네요. 세 장에서 두 장이 기계 폭발법사가 아니고 도발기계 폭발법사네요. 죽이지도 못하게. 아저씨, 아저씨는 도대체 왜 이리 욕심이 많은가요? 히오스 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다 꺼져 이 개새끼들아. 히오스 할 거니까. 들어들 가세요. 멀리 못 나갑니다.